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1, 2, 3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를 죄인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총체적으로 딱 요약해서 아주 간단하지만은 심오하게 표현을 했다. 이제 그렇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잉태하는 고통도 이것이 형벌이 아니고 죄에 빠진 즉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사단의 조건적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말을 어겼으면 벌 받아야 되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무서워졌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숨고 또뭐 창피한 것도 나왔고.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그러니까 여러 스트레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유전자가 변질됐다. 유전자가 변질된 결과로 그 잉태하는 고통도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그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제 자꾸 저주 받았다는 말을 하나님 벌 줬다는 말을 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습성을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죄가 들어온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변질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야. 그렇죠? 그것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와, 조건적 사랑, 그 율법적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와 그 유전자가 다 변해.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 가지고 제가 고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땅이 나온다. 흙이죠. 그렇죠? 그죄 때문에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아담 보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해야 그 땅의 소산, 농산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이것도 자꾸 벌로 생각,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벌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유전자만 손해봐. 아시겠죠? 예. 제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은 솔직히 말해서 환자 중심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의 유전자를 이 성경 말씀으로 치유하자고 하는 그런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로서 환자가 낫기를 원하는 그 원함, 바람과 또제 나름대로 성경의 확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생명이다. 이제 그런 그 입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것을 연결시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신념을 저는 갖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그 학자들이 쓴 책을 중심으로 보고 공부를 하다가 그걸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느낀 바는 그 학문, 이 성경을 학문으로 다루는 게 신학이에요. 그 학문의 입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고. 저는 제 마음속에는 워낙 제가 환자분들, 특히 암 환자분들, 특히 정말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안 돼서 이제는 병원에서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오면 그분들은 낫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받게 하면 유전자 켜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 그런 그것은 결국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랑에 대하여 관심이 없더라. 사랑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해. 그 제가 신학 공부를 제 나름대로 이제 하다가 내린 결론이야. 아하,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는데 사랑에 관심이 없다니. 그리고 사랑이 생명이다라는 그런 설명도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공부를 뭐 아직도 덜 해서 그런지 제가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 결과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생명의 측면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기도 삼위일체 사상이 나왔습니다. 저는 삼위일체도 사랑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은 제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삼위일체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럼 말씀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별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그가 자 보세요. 말씀이 뭐라고 계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다 그러지 않고 뭐예요? 계신다. 그럼 이게 말씀을 무엇으로 생각한 말입니까? 인격적인. 예. 네.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계신다고 했지.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두 분이 함께 있었다. 이제, 이런 벌써,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내려가서 5절까지는, 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사랑은 사랑이고, 생명은 생명인데, 이제 나중에 결론은 사랑이 생명과 함께 계셨으니, 사랑이 곧 생명이라. 성경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생명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말씀도 사랑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진리다.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보냐면, 사랑이니까 삼위일체다. 이렇게 봐요. 왜? 하나님은 말씀의 형태로도 계실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고, 저는 잘 보니까 삼위라기보다 사위일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말씀,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다 합해서 말씀이고, 성경은 이래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 맞는 말이 많아요. 그러나, 이거는 영적 차원에서 하는 말이야. 그렇죠? 학문적, 논리적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아빠와 아들이 있다. 나는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아들도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아빠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참, 3대 독자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고 싶어. 그래서 놀다가, 아빠, 나 말 타고 싶어. 그러면 아빠는 엎드려서 타! 그 아빠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빠는 아빠지만 말이 되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말이 되기도 하고, 아빠는 아빠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랑을 표현하려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필요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 이거는 상당히 감성적인 설명이에요. 사랑 차원에서, 사랑은 감성이니까, 사랑 차원에서 삼위일체를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안에도 계셔. 왜 또 그 말씀 안에 사랑이 있어? 그 말씀 안에 또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사랑과 생명은 같은 거야. 왜? 같이 같은 말씀 안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저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죄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왔다는 말은 스트레스가 들어왔다, 곧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망의 본질은 곧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죠. 지배죠, 지배. 더 쉽게 얘기하면 갑질이죠. 왜?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거 갑질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나를 지배하려는 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아, 예. 네.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아, 상구를 태어나게 해놓고 이 상구를 지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벌 줘야 돼. 그러면 지배할 수 있지. 그렇죠. 말 잘 들으면 잘 해주고. 그러니까 지배한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상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상구가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게 하라는, 그것이 조건적 사랑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섬겨 벌 줘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지 않아요. 섬기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고 싶게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섬기려 왔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왜? 조건적 사랑은 우리를 섬기도록 만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수단은 형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관념은 그 유교적 관념에 오랫동안 세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형벌 준다는 게 너무나 당연해. 그렇잖아요. 말 안 들으면 벌 받아야 돼. 이 관념은 우리들에게 꼭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받아들여도 그 조건적 관점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동양에서는 철저히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당연해. 네.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 이거는 이 동양적인 권위주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 은혜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헬라말 원어로는 아가페, 아가페란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이제 그거를 쉽게 풀이하면 무조건적 사랑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풀이하면 무한한 사랑, 한계가 없다.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다 라는 입장에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니까 잉태 고통을 가질 것이다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고해 주시는 거지. 너 못되게 내 말 안 듣고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앞으로니 애기 낳을 때마다 죽도록 아프게 만들 것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딱 배우면 그 배우는 순간이 유전자 켜지는 순간이에요? 꺼지는 순간이에요? 꺼지는 순간이에요. 네. 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잉태의 고통도 결국 죄의 결과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다. 죄 자체가 그렇죠. 담배를 피우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담배를 피워서 폐암에 걸렸다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 그러는데 피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폐암 걸리게 하는 벌을 주셨다. 이런 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담배를 피웠으니까 폐암 걸리는 거는 그건 그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란 것도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그 결과를 당하게 돼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숨지기 전에 어쨌든 구원하려고 그 결과를 당하지 않도록. 왜 그 결과 곧 죽음이라는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미 당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그 결과를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건 이제 어떻게, 이걸 가지고 제가 참, 잉태 고통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니까 쉽게 풀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땅 얘기야.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토질이 나빠진다는 얘기야. 토질이 나빠지니까 농사를, 이 농작물을, 이제 소출을 하려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어려워. 그래서 종신토록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죄 결과로. 죄를 지은 형벌이 아니라 결과로. 그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지금 땅은 참 좋은데 농사가 지지지로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이야. 참.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저는 성경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몰라서 그렇지. 뭔가 이 말이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말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제가 영국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한 부부가 제 강의를 듣고 아주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영국에 와서도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그 부인은 의사고 그 부인이 의사로서 제가 의사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 강의를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내 강의는 이거다. 바이오 바이오디올로지라고 했습니다. 디올로지는 신학이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예 네.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신학이다. 그 바이오디올로지 이렇게 이제 그 바이오디올로지가 자기는 자기도 의사로서 당신과 공감한다. 우리 남편도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다 댈 테니까 영국에 와서 좀 집회를 해달라. 그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옥스퍼드 대학 교수래. 와,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영국 갔어요. 갔더니 저는
여자는 의사고 남편은 옥스퍼드 교수해서 거창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진짜 검소하게 살아요. 옷 입는 것도 너무너무 검소하고. 그래서 옥스퍼드라는 곳이 런던에서 좀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옥스퍼드 갔는데, 그 옥스퍼드 이제 그 거기서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그 남자 남편이 교수는 교수인데 무엇을 전공한 교수인 줄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강의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 아시겠죠? 그래서 난 아직도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죄의 결과가 왜 땅에 나타나냐 말이야. 유전자에는 나타나는데. 나중에 강의 끝나고 이 교수님이 저한테 오더니, Dr. Lee. 그게 뭐냐. 토질이 나빠졌다 그랬지. 그렇다. 그랬더니, 토질을 결정해주는, 좋은 토질, 나쁜 토질을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소가 뭔지 알아? 그래서 나는 토질하고 공부 안 해서 모르겠다. 그랬더니, 박테리아래. 예, 네. 박테리아. 그래서, 그래서 퇴비 만들고 할 때, 그게 박테리아가 자라잖아. 자라면서 막 뜨끈뜨끈해지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퇴비 주는 게, 좋은 박테리아를 배양해서, 땅하고 섞어주는 거래. 그래서 그 박테, 그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건강식 강의할 때도,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아주 중요하게 미치는 박테리아들이 있었죠? 무슨 박테리아? 장내세균.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없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또 박테리아가 있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여러 종류의 그 차지하는 그 퍼센테이지, 균형이 딱 맞아야 돼. 그래서 좋은 토질이라는 것은 그 토양 세균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생명이 자꾸 막히니까, 토양 세균의 균형이 깨져서 토질이 나빠진다.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도 막 기름기 많은 거, 막 맨날 육식 그거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고, 거기다가 막 아이스크림 막 이런 거 먹으면 이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비만도 될 수 있고. 요즘 비만의 원인 중에 이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져서 그렇다는 학설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유산균에서 좋은 장내 세균 중에 좋은 세균이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말고 또 다른 세균도 있지만. 그래서 육식하고 이러면 유산균이 필요해. 유산균을 못 살게 만드니까 내가. 그러니까 유산균의 균형이 너무 떨어져, 낮아지면, 이건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뭐, 요거트, 유산균, 그렇게 먹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 결과로, 토양도 떨어지는 거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북한에 이렇게, 전, 중국에 가서, 연변에 가서, 압록강 바로 건너편에, 압록강 그렇게 큰,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니에요. 별 볼일 없는 강이에요.
여기서 뭐 한 저 강의실 끝하고 한 두 배쯤 될까? 보면 나무가 없어 북한에. 응? 아마 토질이 굉장히 나쁜 것 같아. 나쁠 리가 없죠. 한반도인데. 그렇죠. 그리고 압록강 바로 건너 중국에는 산에 나무가 쫙 있어요.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땅이 나빠지니까 여러분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다. 유전자가 이렇게 변질이 되면 그 토양이 나쁜 토양이라도 자라나. 그렇죠. 돌보지 않는 토. 그 이제 가시 은근기나 아무 데서나 그렇죠. 자라. 낼 것이라. 그런데 네가 먹어야 될 것은 밭의 채소다. 아. 여기 이제 이거는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땅이 낸다. 이만 가시덤불과 은근기는 거짓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땅이 박해지면 나빠지면 이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댈 것이고 또 인간이 죄를 지은 죄의 결과로 사단이 자꾸 거짓말을 거짓 진리를 가르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먹어야 될 것은 밭의 채소다. 밭이라는 건 뭐예요? 가꾸어야 되는 게 밭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밭의 채소다. 아, 그러니까 은근키 그러니까 은근키는 그 밭의 채소라는 것은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래서 채소라는 것은 그러한 거짓은 사망이죠. 그것은 땅이죠. 그러나 네가 먹을 것은 밭이야. 그 밭은 네가 가꿔야 돼. 그렇죠.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은근기도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올라오는 채소 그래서 그걸 가꾸려면 그것도 부지런하고 일 열심히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찾는 거짓 속에서 진리를 찾는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런 예고예요. 그러면서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가리니 그 이유는 그 흙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야. 그러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흙이 너는 본질이 흙이니까 너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담도 이브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본래 원료가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이제, 그리고 그 흙에서 온 몸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못쓰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네가 구원을 받아들이면, 이 옛날 흙으로 만든 옛날 그 옛 몸,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것이다. 구원을 받으면. 그렇죠. 그래서 천사처럼 되는 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얘기를 하자 말자. 이 얘기를 딱 듣고 아담이 그 아내를 이브라고 이름했습니다. 마누라 이름을 탁 바꿨어.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브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을 바꿀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뭐 한국서도 이름 바꿀 때는 뭐예요? 아, 옛날 이름 가지고 살았던 재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런, 그래서 이름 바꾼다는 건 그 정체성의, 정체성이 새로워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때까지는 여자였어, 여자. 여자. 아담은 남자라는 뜻이고, 인간이라는 뜻이고, 여자는 그냥 남자로부터 나온, 왜? 갈비뼈로 나왔으니까. 그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쫙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그래서, 저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딱 되니까, 아, 이 성경 한 줄 한 줄이 뭐예요? 진짜로 진리구나. 아, 라는 확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브라는 말은 그 뭐냐 이브라 하였으니 옆에 이제 구식적으로는 이브라고 하였으니 그는 그 아담의 마누라는 산자 여기 보면 생명 산자의 어미라고 그랬는데 이 하와라는 뜻이 산자는 생명이 있는 구원받은 그렇죠 사람들을 뜻합니다. 생명의 어머니다. 자, 생명은 누가 줍니까? 누가 와서 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줘. 그 예수를 낳아주는 사람이 뭐예요? 하늘의 교회 예루살렘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는 누구예요? 누가 그 역할을 맡아줬어? 마리아가. 그래서 여자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그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자기 마누라를 통해서 와이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나중에 쭉 듣고 보니까 아하. 우리 몸은 흙에서 왔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러 오실 텐데 구원하러 오실 텐데 딱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온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게 다 예언돼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자. 그래서 그래서 아담이 여보 여자를 통해서 구원자가 오신다니 당신 이제 그 이름을 바꾸자 왜 생명을 주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당신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여자를 통해서 온다고 그러셨다. 그래서 생명의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 얼마나 이제 귀중한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금방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 그래, 첫 아들을 낳았는데 완전히 꽝이야. 가인이죠, 가인. 그래서 참 실망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이제 드디어 아담이 이 아내의 이름을 생명의 어머니, 구원자의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변질됐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구원자가 생명을 주러 오실 것이다. 당신을 통해서 올 것이다. 여자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탁 바꾼 것은 결국 아담과 이브가,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 구원자, 우리는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에는 구원자가 필요. 이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결과, 하나님이 구원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잉태 고통 얘기도 하고, 농사를 지어도 토양이 나빠져서,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질되고, 무엇도 변질됐다, 토양도 변질된 결과를 초래했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름을 다 바꿨을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기뻤죠. 왜? 얘들이 죄를 짓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뭐요? 받아들였다는 증거지. 뭐와 어떻게 한 것이? 이름을 바꾼 것이.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얘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즉,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중에 내 아들을 보내서 구원할 거야. 그걸 받아들이고, 당신 여자를 통하여 구원자가 오신대. 그래서 뭐예요? 그게 벌써 그때부터 죄를 짓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뻤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만들려면 누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동물이 죽어야 돼요. 그 동물의, 그래서 그 가죽 옷을 입힌다. 그 옷을 입힌다. 라는 것은 다시 생명을, 사랑을 입혀준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하여 동물이 죽었어. 그 동물은, 이제, 동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올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이 바로 그 동물의 죽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동물,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라고 그러죠. 그 제물은 누구를 상징한다? 앞으로 와서 이 죄인들, 아담과 이브를 포함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형벌을 안 받아도 면제받는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크,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를 상징적으로 쫙 이걸 보면 성경 전체가 앞으로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줄지가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 내가 너는 내 아들이다. 구원받은 아들이다 하고 탁 입혀줘요. 어? 입혀주시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쁠까 못 기쁠까? 예, 네, 기쁘죠. 이거는 이 일은 이미 창세 전에 다 창세 전에 다 계획한 것이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하시면 인간은 거룩하지 않게 되고 흠이 생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생긴 흠을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다 창세 전에 결정된 거야. 그렇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하나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주가 분열되어 있었어.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거를 통일시켜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주 통일을 위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희생물이 됐어. 탁 가죽 옷을 입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크, 멋있습니다 이거. 봐라 보라. 이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돼. 우리 중 하나쯤. 왜 우리라 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야, 얘들이 구원을 받아 내가 앞으로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한다는 그 구원을 받아들였잖아. 그렇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때까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정반대로 휙 돌아. 라고만 짤막하게 얘기하고 다음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이에요. 그렇죠. 쓰니, 그 아담과 이브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자꾸 받아 먹어요? 생명나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생명과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생명의 양식.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래? 따먹으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 말을 해석하는데 온갖 해석이 다 있습니다. 왜? 아직도 죄인이니까 죄인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가르치면서도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 자, 이것도 이제 벌 준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아니,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얘들은 구원 받았다. 그래 놓고, 또 벌 준, 쫓아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두루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세요. 그래서 화염금을, 두루도는 화염금을 배치해가지고 생명나무를 이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못하도록 한다. 와, 이거 고민이야. 왜? 구원했다며? 그렇죠? 응.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고 하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러면 너희들은 뭐예요? 생명나무를 매일매일 따먹어라.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하니까 매일매일 먹는 양식. 그게 생명의 말씀이야. 근데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한다? 이거는 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모순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